자기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독일말 여러분, 10만 금융전사 여러분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아침 방송 아니고요. 오후 방송 맞습니다. 네. 우리 그 나침판이 휴가를 가게 되어서 좋을 때입니다. 나중에 저희가 나침판 휴가의 비밀을 말씀드릴 때가 있을 텐데, 네, 좋은 휴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혼자 미국 마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빠르고 타이트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을 보면서 한국도 빠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텐데, 아침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전일 ASML의 수주가 1분기 수주가 상당히 예상보다 적었다라는 게 사실 어제 한국 시장 오후 시장에 돌았기 때문에 선행적으로 한국 시장의 하락이 전일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흐름이 맞았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오늘 미국 시장 많이 빠졌고 특별히 기술주들이 빠졌고, 기술주들 빠졌을 때에는 ASML 하락이 상당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한국에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SML은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기존에 그 예상했던 그 한 약 50억 대의 수주가 36억 정도 수준으로 수주가 낮게 나오면서 크게 충격을 받았고요. ASML이 충격을 받자 연관해서 그 반도체 주식들이 빠지면서 나스닥 기술주들의 하락을 이끄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런데 그 한국 시장에서는 이런 흐름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진행이 되어졌고, 외국인들 매수로 인해서 기술주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면서 상승 마감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가장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철강주들이 매우 크게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J의 IRA가 나타난 게 아니냐라고 표현할 정도의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뭐 그 정말 철강금속 업종이 거의 3.5% 올랐기 때문에 업종 3.5%면 급등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약하다 할 정도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뭐 하이스틸 같은 경우는 18%, 포스코 스텔리온 10%, 사마 알미늄 8.5%, TCC 스틸 7%대, 조일 알미늄은 6%대, 이렇게 많은 주식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고, 포스코 홀딩스도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형주들도 많이 올랐고 대형주들도 많이 오르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펜실베니아주 스탠턴 문화센터에서 선거 유세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관세를 기존보다 3배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라는 그 연설을 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를 했고요. 이로 인해서 그 한국이 지난번 IRA처럼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철강주들이 올랐고, 또 기계주들도 덩달아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는 흐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러스트벨트에서 그 지난번 그 트럼프가 이겼을 때 러스트벨트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선거 지역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해당 지역의 노동자 유권자들, 특별히 노동조합 유권자들을 위한 정책 패키지가 나온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백악관은 밝힌 바로는 현재 슈퍼 301조에 따라서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7.5%에서 25%로 인상하는 방안을 미국 무역 대표부에 요구할 것이다 라고 밝혔고요. 사실은 그 바이든이 아니더라도 트럼프는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게, 중국산 제품의 경우 앞으로 60%의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언급을 하고 있어서, 어찌되었거나 이 중국 에 대한 그 압박이 선거의 그 어떤 자료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점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는 뭐 4% 이상의 폭등세를 보여주었고요. 뭐 하이스틸은 뭐 상한가를 가기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상승 폭이 조금 줄어드는 양상을 보여주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 뭐 기계 업종도 3%대 올랐고, 다음으로는 전기가스 업종 2.7%, 의료정밀 2.5%, 의약품 2.5%, 서비스업 2.3%, 금융업 2.1%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주었는데요. 기계 장비 쪽에서는 그 조선업체들의 상승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STX 중공업, 한국카본, 삼익 THK, STX 엔진, 조선선재, EM플러스 등이 이쪽 업종 상승 상위권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전기가스에서는 당연히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가 큰 폭의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서비스업에서는 네, 이 카카오가 오랜만에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가 추천에 힘입어서 상승을 상당폭 했는데요. 하이브가 4%의 상승을 오전부터 오후까지 그대로 지켜주면서 상승 마감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 이슈가 있겠습니다만은 요즘에 뭐 하이브에서 나오는 그룹들이 대단하죠. 뭐 그 르세라핌도 대단했고 아주 그 옛띤 그 여자 걸그룹이 새로 아일리시라고 새로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가 그 마그넷이라는 곡을 만들었는데요.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 입성을 했습니다. 이거 미니 1집이에요. 그러니까 첫 발간 앨범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요. 그 슈퍼 리얼미 타이틀곡 마그네틱이 20일자로 빌보드 싱글 차트 90 1위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신인 그룹 데뷔곡으로 이 차트에 그 100이 핫100에 들어간 것은 K-POP 역사상 최초의 일이고요. 이 핫100은 어떻게 순위를 결정하느냐? 피지컬 앨범, 그리고 디지털 음원, 스트리밍, 그다음에 그 라디오 에어플레이 점수, 유튜브 조회수 등을 총망라해서 순위를 매기는 차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차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아? 봤더니 쇼폼에서 인기를 엄청나게 얻었다고 해요. 쇼폼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그것들이 이렇게 쭉 넘어가는데 곡이 이렇게 딱딱 끊기 좋은 그런 흐름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잠깐 한번 이거 7초 이상 하면 걸리니까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귀에 빡 박히죠? 바로 이런 거예요. 이렇게 짧게 이런 것들이 쇼쇼시 쇼폼으로 올라가면서 인기를 상당히 끌었고 스트리밍도 많이 탔고 했다는 것이죠. 지금 이게 이제 그 한국에 있는 음악 방송에서 1등 올라갔어요. 근데 한번 보실까요? 2등 업체랜다. 2등 아이돌 람돌이 있어요. 2등 이펙스라는 그룹이 있는데요. 여기 노래하고 한번 비교해보죠. 얼마나 귀에.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렇게 귀에 팍팍 박히는 좀 단순하고 쉬운 멜로디. 뚜뚜뚜뚜뚜뚜 이러잖아요. 이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번 람돌 2위에 오른 람돌 이펙스 노래 한번 잠깐 들어볼까요? 자, 저기 보면 다 노래는 다 좋아요. 근데 결국은 이렇게 핫백에 들어가려면 요즘에는 귀에 좀 확확 박혀야 된다. 네, 이런 것들 보게 되는 대목인데 어쨌든 지금 하이브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이브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하이브가 지금 9조 5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지난 4분기에는 분기 영업이익을 891억을 찍었어요. 그러니까는 괜찮아요. 891억을 계속해서 찍어주고 조금 더 늘어난다면 올해 연간 영업이익 규모가 거의 한 4천억 가까이 될 것이다. 또는 뭐 잘하면 그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9조 5천억이 싸냐 비싸냐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비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4천억이면 네 근데 현재 전년도 그 영업이익 대비 POR로 따져보면 지금 약 한 32배 수준이거든요. 32배인데 32배면 조금 애매해요. 근데 작년도 4, 4분기만큼의 영업이익을 앞으로도 계속 끌어주거나 이것이 조금 늘어난다고 하면 그렇게 썩 비싸지 않다. 21배, 22배 정도의 POR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회사는 영업이익률이 13.67%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2년 연속 이 비슷한 수준의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매출액은 어떻게 되냐면 매출액은 좋아요. 22년에서 23년 매출액 증가율은 약 22.6%입니다. 기존에 22년도에 1조 7,760억을 했는데 23년에 2조 1,780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2% 정도 늘어났는데 만약에 24년도에 매출액 증가율이 이렇게 22% 정도 수준을 유지를 하면서 이익규모 13%를 유지하게 된다면 그러면 한 3년 후 정도 되면은 이익 대비 영업이익 대비 배수 멀티플이 20배 정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괜찮을 것 같기는 하죠. 근데 이제 관건은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그 해외 쪽에서의 뚜껑이 열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국내에서 뭐 국내 프로그램에서 1등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해외
쪽에서의 매출권이 열릴 것이냐. 지금 이미 그 하이브에서 나오는 그룹들을 보면 국내에서는 굉장히 자리를 잘 잡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게 해외 쪽에서도 통할 것인지 여부. 그래서 이게 해외 매출로 터질 수 있느냐 여부. 그리고 해외에서의 그 콘서트에서 얼마나 많은 모객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우리 그 유진의 그 엔터 애널리스트도 얘기를 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그 어떤 잠재력과 성장 능력을 보면 콘서트에서 도대체 어느 정도의 사람을 모으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냥 홀에서 모여서 2, 3천명 모이면 뭐 이렇게 하다가 BEP가 되겠구나 뭐 이런 정도를 생각하는 거고, 반면에 이제 아레나 같은 데 모이면서 한 만 명 정도 이렇게 모여준다면 이 아티스트 그룹은 상당히 성공을 한 거고, 근데 이게 만약에 3, 4만 모이는 돔으로 갔다, 이건 완전히 대히트를 친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아레나에서 돔으로 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아티스트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기대는 많이 되는데 현재 주가는 약간 애매하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좋긴 좋은데 엄청 싸냐, 그거는 잘 모르겠다, 뭐 이런 그 생각을 하게 하는 그 흐름이었습니다. 어쨌든 신입 그룹이 나오자마자 이렇게 됐다는 건 그 우리가 인정해줘야 되는 부분은 하이브의 그동안에 몇몇 그룹들이 나왔을 때 자리 잡는 모습을 보면 이들의 프로듀싱 역량은 매우 뛰어나다라는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데, 주가는 조금 더 싸면 좋겠다 하는 입장인 거죠. 저 개인적인 소견을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자, 오늘 역시 다시 한번 보여준 건 한국은 지금 주체는 외국인밖에 없다. 외국인 사주면 오르고 외국인 팔면 떨어진다. 이것들을 다시 한번 보여줬는데요. 오늘 전체 시장 합산에서 외국인들이 양시장 합산 8천억을 넘게 매수를 해주셨습니다. 선물도 그동안에 계속 엄청나게 팔던 것을 6,300계약 정도 매수를 해주었는데요. 뭐 개인은 양시장 그리고 선물시장 모두 매도를 했고, 기관은 양시장 소폭 매수 그리고 선물시장 매도를 했습니다. 각각 따져보면 거래소에서는 개인은 6,570억 매도, 외국인은 5,800억 매수, 기관은 680억 매수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3,100억 매도, 외국인 2,500억 매수, 기관은 580억 매수를 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역시나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는 대목은 올해부터 앞으로 한 2, 3년간의 시기에 열해서 한국이 어떠한 금융 문화를 만드는지 여부에 따라서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도 아니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사람들 만나면 설명을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처럼 세계적인 기업이 많은 작은 나라는 좀 드물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 정도가 그런 대표적인 나라인데, 그런데 이렇게 좋은 기업이 많은 나라에 외국인들이 투자하고 싶겠는가 안 하고 싶겠는가, 하고 싶은데 뭐가 안 좋다? 네. 지배구조가 너무 안 좋다. 거버넌스가 너무 안 좋다. 그러니까 투자 대상으로 잘 못 뽑는데, 만에 하나 거버넌스가 좋아지면서 투자 대상으로 올릴 수 있다면 외국인들은 엄청나게 많은 돈을 싸들고 한국에 올 의향이 없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이게 딱 2002년과 2007년도의 논리인데요. 이 논리가 또다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은 우리가 모두 기억해야 되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작년 12월부터인데 뭐 1월부터만 따져봐도 외국인들 순매수 누적은 19조였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다시 매수를 했습니다만, 지난번 19조를 찍었던 4월 12일 기준에서 약간 소폭 팔으면서 약 7천억 팔으니까 지수가 100포인트가 넘게 빠졌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국내 자체 수급으로는 능력이 안 된다. 지수를 땡길. 결국은 참을 안타깝게도 결국 이 지수 수급적인 흐름을 감안해보면 외국인들이 지수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국내 투자자들이 재진입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예상을 아니할 수 없는 상황이다. 참 안타깝게도 그런 상황이고요. 외국인들이 절대적인 영향을 갖고 있다는 걸 오늘 다시 한번 시장은 확인해 주었고, 외국인은 미국 시장의 그 상황들에 따라서 움직이되 한국을 약간 선행적으로 조금 더 움직이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오늘 장의 흐름 중에서 좋았던 거는 뭐냐면, 거래소는 전업종이 상승했어요. 앞서 그 높이 올라온 업종도 말씀드렸지만 전업종이 상승을 했고요. 대형주, 소형주, 중형주 상관없이 모두가 상승했고, 거래소 코스닥 모두 시초가가 최저점,
종가가 최고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뜨거운 흐름들을 보여줬고 거래소는 상승 종목수 770종목, 하락 종목수 127종목, 그 다음에 코스닥은 상승 종목수 1306종목, 하락 종목수 243종목으로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 참여하신 분들은 모두 뜨끈뜨끈 시장 덕분에 기분이 좋았던 하루였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거래소는 50포인트가 상승한 2634포인트 로 2634.70포인트로 마감이 되었고 코스닥은 22.62포인트 2.72%나 상승을 하면서 855.65포인트를 기록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매우 뜨거웠던 하루가 지났고 그동안에 침울해졌던 투자자들은 조금 좀 회복이 되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혼자 해도 시간이 참 잘 가네요. 네, 너무 많은 시간을 쓴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는 것보다 훨씬 내용이 부실해서 그 재미가 좀 덜할 텐데 또 내일은 우리 쪽집게가 나와서 함께 여러분들과 방송을 오후에 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행복한 오후 시간 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